시작합니다. 언에픽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킨걸 보고 아얘 엔딩 봤는데 왜또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멀티플레이 해보려고요. 이 게임이 모든 컨텐츠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엔딩을 봤지만 멀티플레이 하러 갑니다. 저번에 한번 들어갔었다가 뭔지 모르고 나왔었는데 찾으러 가죠 게임을. PVP도 있네? 한번 뜨자. PVP 한번 뜨자. 나 레벨 안 낮아서 안 되나 보다. 다시. 한번 가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데. 뭐야? 아, 접속 안된 거야? 제접. 아, 뭐냐, 튕겼습니다. 아, 기괴하다. 어디서 나랑 파장이 안 맞네. 이거 화면 맞추기 되게 번거로운데? 잠깐만요. 아이고, 그냥 이대로 하자. 맞춰서 뭐 하냐? 이거 둘다안 되는 거 아니야? 뒤로 좀 보내줘. 멀티 두 번째 거.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저기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이거 한글판 샀는데 왜난 영어냐? 한글판 샀는데 영어냐? 아, 이렇게 해서 멀티 하는 거야? 멀티지만 혼자 하겠습니다. 자, 뭔지 뭐 대충 가서 싸우다 보면 생기겠죠, 뭐. 갑시다. 데미 47짜리 무기네요. 레벨 1이고요. 야, 오랜만에 메이스 쓰자. 아, 이거 아니야. 갈 뻔했어, 이씨. 이런 게임이다. 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잡는지 알았어요. 그냥 지나가죠? 야, 오랜만에 이런 기술로 오니까 약간 괴리감 있다. 얘 한번 클리어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인지 다 알기 때문에 한번 가서 해보죠. 여럿이서 깨는 게임이지만 혼자서 깨는 클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질이라서 혼자 깨는 게 아니에요. 클라스를 증명하기 위해서 혼진으로 하는 거죠. 잠깐만. 클라스 쩔었죠? 아우씨! 죽긴 하니 너희? 야, 왜 이렇게 안 죽냐? 좋아. 좋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영어 게임 됐어. 아이고, 여기도 붙여야 되네. 어려운데, 상당히. 전투력이 차원이 다르네. 체력이나 방어력도 굉장히 낮은 것 같고. 포인트가 자꾸 들어옵니다. 경험치겠죠, 이거는? 아, 야, 뭐야. 아, 무슨 박쥐가 이렇게 세. 검으로 바꿔서. 아, 위험하다?
불마정은 초반에 쓸 테니까 가져가고. 아, 그다 잡아야 되나 이거? 그래야지 열리는 건가 길이? 하주 당한 게 있어. 불안하다 이거. 체력이 없, 체력이. 아자. 좋아, 좋아, 좋아. 아, 겸 나와. 좋아, 진짜 다 잡는 거였네? 어, 잠깐만, 잠깐만. 갈 뻔했네. 위험한 곳이네, 여기. 어, 새로운 길도 나왔네요? 뭐라는지 모르니까 그냥 스킵합니다. 어차피 저런 거 들을 필요가 없죠. 다 하다 보면은 답이 보이는 법. 잠깐만. 어, 세이브 포인트가, 세이브가 돼 있네. 어, 개념 세이브예요? 싱글이랑 다르게? 아, 싱글도 뭐 개념 세이브긴 하지. 싱글은 뭐 컨셉이니까 세이브가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 뭐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키우고 갈래. 잡아도 되잖아. 아, 이거 돌아오는구나. 맨날 한 번에 죽는 애들이어서 안 죽으니까 좀 부담된다. 아, 큰일 났네. 이건 어떡하니? 내려가서. 아, 그만 나와. 그냥 넘어가자. 어, 받고 넘어가고.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씨. 저거 넘어가고. 아, 저 못 붙이는 건 좀 아쉽다. 치료 물약 붙이고 쏙. 그래, 어려운 거 역시 여럿이 하는 거 혼자 깨야지 소울풀 게이머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 무기네. 도끼는 3번에. 어, 데미지가 낮아요? 쓰레기인데? 이게 무난하게 쓰레기인데? 뭐지? 내가 좋아하는 한손 도끼인데. 이거 아래 보셔 보고 오겠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뭐야, 내 시체라는 거야? 내 무덤? 가자. 뭐야? 내려가라는 거야? 도끼를 주는 이유가 있겠지? 없는 것 같다. 검이 무난하게 좋네. 아, 도끼가 그냥 딜이 무난하게 들어가고 내보내줘. 잠깐만. 잠깐만. 내보내줄래? 아, 이렇게? 아, 아, 이런 뜻이었어? 아, 이렇게 세이브 포인트.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재밌게 하겠다 아마도. 혼자서 재미없지만. 가자. 아, 이렇게? 아. 아. 아, 뭐라고 이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또. 분명 모을 텐데. 어, 아니네. 분명 모을 거야. 그렇지. 매직 완드. 가벼운 당검. 당검은 거의 안 써봤으니까 일단 이렇게 4번, 5번. 이거
8발짜리죠? 뭐가 쓰러진지는 모르겠습니다. 4번 일단. 34루 준수한 공속. 단방. 재생 물량. 오야! 어, 야, 이거, 이 데미지 왜 이러냐? 데미지 왜 이러냐? 아, 크리 확률이 높나 보구나. 잠깐만. 아, 쟤왜 이렇게 많아? 적당히 하고 뒤로 빼줬으면 좋겠어. 야, 잠깐 큰일 났는데? 이거 시간차인데 막? 아아! 이거 너무 많은데? 제끼고 그냥 가야 되나? 매직원도 잡아야 되나? 이거 돌아와도 내가 먹은 건다 세이브가 되네요? 갓겜이야. 이거는 해본 사람 아니면 못하겠다, 확실히.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도망가. 이게 얘네 공속 때문에, 아, 나 잡아야 되네, 세 마리. 아, 이렇게야? 신비술 데미지야? 후방어택이다. 오케이. 그치. 잡어. 오케이. 붙이고 먼저 가본 다음에 돌아가서 지나고 세이브 포인트다. 아, 이거 원래 여기서 이렇게 한 명밖에 세이브가 안 되나 보다. 여기서 하는 의미가 없잖아. 아이씨, 이거 어떻게 다 잡냐? 그만 안 해? 졸라 강하잖아. 나 건물 바꿔. 익숙한 무기로 해. 저기 다 저거리가 다? 넓어서 피하긴 좋다. 아, 잠깐만요! 드드드드드드. 아, 잠금을 할걸. 아니야. 적절했어. 200댐을 맞고도 개쓰레기 같은 게임이고 이씨 당궁 활만 나오면 화살만 나오면 돼. 바꾸자. 어차피 지금 마법 없으니까. 정말 이게 게임 같다. 기존에 그 특화돼서 좀 이지한 거랑 다르게 확연하게 어려운 게임. 가변 단검. 이제 초록무기 나왔네요. 뭐가 좋은 건데 이게? 치료량 증가. 쓰레기죠. 뭐가 좋은 거긴 좋은 게 없지. 정순 종류별로 나와? 화살 나오고요. 좋네요. 데미지가 좀 낮긴 해도 안전한 데쏠수 있으니까. 아래 보시면은 마법사가 또 있어요.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있는데 두번 때리고 오네 번밖에 안 때려도 돼? 아, 이거 멀티입니다. 혼자 하고 있지만 멀티예요. 아, 창으로 바꿔야겠다. 안 내려오네. 3번에서 잠깐만요.
3번은 창으로. 창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좀. 창의 거리를 이용해 싸우자. 딜 진짜 쓰레기다. 근데 안정적이긴 하다. 쏘면 되니까. 닿을 만한 위치도 없고. 언제 잡냐? 데미지 개구리구요. 벌레 때문에 각이 안 나와. 좋아. 좋아. 처음에 딱 했을 때그 여러 개의 무기를 써야 되는 그 상황이 비슷한데. 아, 이거 왜 그래? 하나, 둘, 셋, 오케이. 점점 애벌레도 약해졌고, 레벨업 한 다음 빨리 찍어야겠다. 함정 없어? 있지. 있지, 있을 줄 알았지. 잘 가. 그렇지. 싸울 필요가 없었네. 개꿀이네. 떨어지면 죽겠다. 저기 올라가자. 처음부터 그냥 다 제끼고 왔으면 되는 거였어? 모르겠다. 경험치 많이 먹었으니까. 아, 월드 재밌네. 혼자 해서 좀 노잼이긴 한데. 나 홈게임 아니겠습니까? 아크도 혼자 하는 마당이 뭐 어때? 아, 이거 진짜 번거로운데, 이러면? 일단은 얘를 제거를 하자. 범위가. 그, 이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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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마리오야. 고양이 마리오야, 고양이 마리오. 경신은 먹었으니까 뭐. 뭐야. 아, 길이 있구나. 잘 가. 뭐지? 살아, 거기서. 아, 이거는 창이면은 딱 정리되는 부분이다. 창으로다가, 아, 잠깐만! 야, 방금 점프 좋았다. 4방? 5방? 6방? 7방? 됐어. 좀 많이 때려야 되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예,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크리터 쓰니까 3번? 오케이. 힘들어. 경험치 다 빨아주고요. 주인공으로 해야 재밌지. 야, 근데 멀티까지 만든 거면 정말 대단하다. 이거 1인 게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아, 잠깐, 큰일 났다. 뭐한 거야? 기다려야 되잖아, 오래. 도둑은 없네? 특이한 게. 아, 잠깐만, 두 마리가 다올줄 몰랐어. 16대 때려야 되잖아, 둘이서 오면은. 잠깐만. 자, 더럽게 봤네. 그치. 야, 아슬아슬했다.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빡센 것 봐. 오, 야, 그렇게 얼굴로 대화하면 어떡하냐? 놀라잖아. 아, 저기 비밀문 냄새 난다. 냄새가 나. 났었구요. 냄새만 났었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는 창이다. 창으로, 아, 창보다 훨씬 길어. 잘 생각해보자. 일단 이거 잡으면서 내려가. 저걸 잡아야지 세이브 포인트가 찍히는 것 같은데. 어이! 큰일났다, 큰일났다. 잡죠? 아니야. 자, 차, 발견했어, 발견했어. 가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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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쏴! 아, 잠깐만, 자. 한번 3번 먹어볼까? 버섯. 적외선씨야? 아, 이런 게 있군, 2번은? 이번 그냥 회복이야? 아, 랜덤인 것 같죠? 회복이 아니라? 랜덤으로 능력치 보죠? 어, 되게 튼튼해. 아, 벌레보다 튼튼해. 딜레이가 있나 보대, 때리는데. 어, 쿨타임이 있던가, 그래서 계속 못 때리네. 아, 자. 오케이. 한번 더 먹어볼까? 아, 길이 없다? 잠깐만요. 하나 먹어보자. 랜덤 아닌가? 그냥 체력인가? 괜찮네, 그럼. 안 당하지. 적외선씨야, 오래가네요. 캐스터 받았습니다. 정수, 이게 포인트고, 저 빨간색은 약간 불안하니까 일단 여기 먼저. 이어분. 워메. 안돼, 독사한테 물리면 안돼. 해독제 없어. 오케이. 다 잡으면은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불도 찍었고. 챙겨라! 안 생겨? 저기서 그냥 내려가는 건가 보다. 붉은색 점으로. 괜히 너 맞을 뻔했죠? 자, 거울을 바꿔. 냄새나. 박쥐 냄새나. 아, 맵 진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안 보이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보여야 잡지. 아, 잠깐만. 아직도 저기 살고 있네? 경험치 맛있게 먹어주고요. 하, 됐어. 살아라 그래. 그렇게까지 했으면 살아야지. 자, 갑니다. 이렇게 빈 곳이 많아. 쟤는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니, 뭐 시간 때문인지 몰라도 쟤는 지금 안된 상태고. 트위치는 또 채팅창이 활성화 안 되고요. 한결같은
한결같은 트위치 아주 한결같습니다. 결국 여기를 건너가야 된다는 건데. 어, 깜짝아. 아, 뭐야. 창은 안 나온다, 다행히. 아, 이걸 누르면 저희가 열려? 아. 아, 체력 찍어야 돼, 체력 찍어야겠다, 체력. 아, 일단은. 포인트 얼마나 줄라나, 레벨업 하면. 아, 그럼 난 체력만 아니라 공격력 찍고 싶은데, 검? 이번에는 다른 무기 쓰고 싶기도 하고. 도끼가 너무 쓰레기라서, 이거 원래 쎘는데 너프 당해서 그러더라고요. 원래 최강이었다가. 뭐니. 뭐야, 뭔데? 뭐야, 이거? 똥이야? 아. 능치 좀 올려준다. 아, 이거 레이드 보스라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경험치 준다. 잠깐만,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되게 재밌긴 하다. 여럿이서 하면 재밌겠다. 여럿이서 안 해서 재미없는 건가? 여럿이서 막 제거하면서 하면 재밌겠는데. 너무 근데 힘들다, 이거. 아, 갈 뻔했죠? 얘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그럼? 올라가서 그냥 활로 쏘면은 올라갈 수가 없지. 언제 사잡냐 이거, 이세요 이거. 천천히 하면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버프 음식 없나? 뭐야, 쟤왜 저래? 독! 야! 아, 처음부터 다시야? 아, 잠깐, 저렇게 들어오면은 내가 약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감당이 안 되잖아. 잠깐. 6포인트 준다. 야, 많이 준다. 검 찍고 일단 체력. 당장은 쓸수 있는 게 없는데? 한번 불 같은 거 찍어볼까? 근데 이거 글렀잖아요. 경험치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거 글렀잖아요. 잠깐만요. 혼자서 이게 여럿이서 막 때려서 독댐으로 감소되기 전에 잡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독 지금 여러 번 쏘는데 독이 중첩이 되거든요, 이 게임은. 포켓몬처럼 한번 걸리면 또안 걸리는 게 아니라 중첩이 되기 때문에 데미지로 때려잡는 것 같은데, 회복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면은 감당이 안 되지, 혼자서는. 멀티게임이라 이거지? 아, 그네, 이거. 일단 딜 찍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서 때려봐. 그냥 때려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다 무시하고? 아니야, 이거는 아니다. 안 돼. 그거 나 지금 보더랜드에서 파티 보스 잡는 것처럼 잡다 보면 총알 부족해서 못 잡잖아요. 그런 거네. 감당이 안 돼, 이건. 체력이 혼자서 잡기가 좀안 된다. 네, 뭐 잡몹을 계속 젠드는 거 잡아서 랩업을 해서 뭐 잡는 건 몰라도, 아, 좀 곤란하지. 잠깐 일단 나가볼까? 다른 거 있나 한번 해보죠. 6에서 10레벨로 지금 제가 간 상태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 것좀 해보자. 플레이. 레벨이 안 되나 봐. 18레벨이잖아. 유저가 너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럼 멀티 체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게 멀티만의 새로운 스토리가 있고, 그거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글렀네. 멀티 보스도 있고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스토리만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테이블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화장실 간 사이 하나콘성으로 오잖아요. 멀티에서는 테이블 게임을 같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 게임을 해서 친구들이 멀티 유저가 돼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사냥하는 것 같고, 멀티만의 새로운 스토리가 있다는 거. 멀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PVP 이런 건줄 알았는데, PVP도 있고, 멀티 스토리도 따로 있네요. 같이 진행하는 거. 싱글 플레이도 만들고, 멀티도 만들고, 마치 따로 하면은 게임을 뭐, 언에픽만, 싱글만 하면은 언에픽 1, 2를 한 듯이, 멀티, 뭐 DLC 하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것 같은데? 해볼 게 없는 것 같고, 유저가 없기 때문에. 아, 갓 나왔을 때 했으면은 즐겼을 텐데, 아깝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언에픽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요. 끝입니다. 어디 삭제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만 뿅!